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절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또는 강림절로 하여 그 기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바로 침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대로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직을 승계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귀한 자리를 포기하고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나가서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고집, 교만,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권력들, 명예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1장 4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개를 베푸는 침례를 그가 베풀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원으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동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서로 가는 것처럼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했다고 느끼고 돌이키고 난 다음 또 그 잘못을 반복하고 또 그 잘못을 반복하면 그것은 뉘우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완전히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결단입니다.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을 뒤덮고 있는 마약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약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나면 다시는 내가 마약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나오는 그날 다시 또 마약을 합니다. 또 마약을 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라 하던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이 사회가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이제는 마약 중독에 빠지는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붙이는 마약은 고3 학생들이 정신을 집중해 올준다고 해서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 붙이는 마약을 다 경험해봤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 밀수대에 들어온 마약을 잡은 그 마약 분량이 2천만 명분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 둘러싸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밤낮 싸우고 있으면서 민생은 무너지고 나라는 무너져 가는데 지금도 저들은 자기 당의 당략을 위해서 매일같이 비난을 멈추지 않고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잘못된 모습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주의 모심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120년 전 저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일으켰던 원산 부흥의 1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인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의 명문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 한국에 와서 원산을 선교 거점으로 하고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 다음 원산에서 선교한 그 다음 해 1893년에 첫째 아이가 풍토병으로 죽고 또 1903년에는 둘째 아이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그러나 그런 선교사의 삶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원산과 강원도 지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국에서 사역하던 화이트 선교사 맥컬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 선교 공부와 기도회를 열자고 해서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화이트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에게 하디 선교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 앞에 그는 꼬꾸로 졌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다 성령이 맺습니다. 그에게 회개형이 맺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선교사에게 성공하지 못한 것이 모든 문제가 자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백인 문화의 우월감을 갖고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깔본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학력만을 의지하고 사역을 펼쳤던 교만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다 큰 은혜를 받고 눈물도 통회자복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회개의 고백을 원산 감리교회에 가서 성도들 앞에 했을 때 온 성도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놀라운 부흥 역사가 온 한국 강토를 뒤덮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이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이 첫째로 원했던 것은 나와 함께 오랜 시간 선교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가 그의 교만, 고집,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교회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원산교회가 3년 만에 3배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져서 온 평양을 뒤덮고 온 한국을 뒤덮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언도 선교사가 하디의 회개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그 출발점은 적어도 원산의 남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 하디의 영적 체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모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주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를 회개 침례를 베푸며 그 길을 바르게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르게 하라.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짐을 맞이하기 위해서 굽어진 모든 것을 바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바로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부패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 매사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굽은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견과 오해로 똘똘 뭉쳐있어서 남을 끌어내리고 짓밟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온갖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남과 갈등하고 부딪히고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구부러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굳게 펴야 우리 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사랑 말하지만은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위선자인 것입니다. 이 굽어진 마음을 바로 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회사는 그 사장님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직분자인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월급도 적게 주고 일은 심하게 시키고 사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이런 사장이 믿는 예수 난 안 믿겠다고 말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반면에 한번 입사하면 정년 때까지 절대로 해고시키지 않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원들을 가족같이 예우해 주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차입, 빚을 지지 않는다. 무감원, 절대 사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정년을 보장하는 이 한국도자기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 신촌성교회 김동수 장로님이 거기 회장님이신데 거기는 한번 그 회사에 들어오면 정년 때까지 해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로 알고 열심히 충성하고 지난번에 기록을 보니까 그곳에서 일했던 한 아주머니가 정년이 되니까 그 딸을 또 받아줘서 또 들어와서 어머니를 이어서 계속 그 회사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때 마음이 굽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제 축복원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는 것을 그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외삼촌의 살찐 양들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살찐 양들이 그 아이를 양을 베게 될 때는 그 밑에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살찐 양들이 태어나면 자기 양이 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포강나루 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의 부정직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게 굽어진 모든 것을 바로 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서울역 쪽방천을 가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쪽 방처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한 평짜리 방에서 겨울에는 난방이 되어 있지 않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은 덥고 겨울은 말할 수 없이 추운 냉방에서 지나대는 그 현실에 지금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쪽 방처럼 없을 때까지 매년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민국 3만 5천 달러 되는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부흥시켜 주셨지만은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더 차이가 깊어져서 절망에 처한 사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의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250만 다문화 가족 시대가 됐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사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3만 5천 탈북자가 있습니다. 3만 5천 미혼자가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매년 2만 명씩 보육원 시설에서 나오는 갈 곳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즘 고아원마다 보육원마다 가득가득 아이들이 차게 된 것은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보육원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굽어진 귀를 바로 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굽어진 귀를 바로 펴기 위해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모시게 마음의 상처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마음의 상처 골짜기가 있어서 그 상처가 늘 쓴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지고 잘 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원만치 않고 또 대인관계도 원만치 않고 늘 자신이 상처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온갖 문제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가 메꿔지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교만의 산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를 알아줘야만 일을 하고 자기를 알아줘야만 기뻐하고 자기를 알아줘야만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내가가 깨어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직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만과 고집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굽어진 길이 바로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굽어진 길을 바로 펴고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그 같이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팔레스타인 저격수에서 복음 전파가 된 복음 전자가 된 타스 사다의 이야기입니다. 16만 관객을 끌어들였던 영화 회복의 제작진들이 용서라고 하는 영화를 2010년도에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는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는 팔레스타인 자치구 내에서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처절하면서도 감동적인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족인 무슬림에게 엄청난 폭력을 받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로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지역에 스스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영화에 출연하여 자신의 간증을 알린 사다시입니다. 이 사다시는 10살 때부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저격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전쟁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조준 망원경을 통해서 장갑 차이로 머리를 내민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을 쏴 죽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증오하는 전형적인 팔레스타인의 투사였습니다. 한때는 요르단 왕사를 암살에 가두었다는 의심을 받고 테러리스트의 용의 선상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가득해서 민간인 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도 테러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집에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야자르 도살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에서 인생 대역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4년에 가족들의 반대로 더 이상 저격수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아내 캐런을 만나 결혼하면서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레스토랑 매니저로 자리 잡았을 때 찰리 샤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이려같이 고백합니다. 거의 의식을 잃었는데 한 줄기 빛이 다가왔어요. 빛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는 말씀으로 변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 그의 삶은 급변했습니다. 그가 저격수로 살았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를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토록 심했던 유대에 대한 적개심도 사라지고 기독교인에 대한 적개심도 사라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무슬림 아랍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 편지를 썼다가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미쳤구나. 즉시 이슬람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만나는 즉시 죽여버리겠다. 그가 아버지에게 전하자 지금 내가 나무 십자가 쪼가리를 예배한다는 거냐? 구역질이 난다. 게다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명의 신이라니 라고 전해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타스는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자지구를 지금 전쟁에 나오는 가자지구를 선교로 정했는데 변심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오는 그곳에 그런 복음을 들고 돌아가서 유대인과 아랍인에게 다 복음을 전합니다. 양쪽에서 다 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의 영화 제목을 용서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촬영 중에 만난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을 죽이고 핍박한 이스라엘 군인들과 무슬림들을 용서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팔레스타인 무슬림에게도 공격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가 지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한 타스사단은 죽음을 불사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996년 아랍인과 유대인의 화해를 위한 이스마엘에게 희망이라는 사역을 시작했고 2008년도에는 인도주의 비영리단체인 소망의 씨앗을 설립해 중동단체와 개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였다. 마인 오브 테러 같은 책들을 내서 유대인과 무슬림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원인이 땅 때문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부감 때문에 그렇다. 서로가 서로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같은 테러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크고 작은 갈등이 크고 작은 문제와 분쟁이 이와 같은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볼 때 굽어진 모든 길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